없었으니까 편안하겠죠. 자기 옷을 입으면 편안한데 자기 옷을 입지 않으면 편치 않은 거예요. 자기 옷을 입은 자리고 요거는 뭐냐면 보면 뭐예요? 가족을 보호하고요. 가족의 틀 안에서 있어요. 이거 가족주의적이고요. 모성 본능의 별이고요. 아까 황소 자리하고 같이 안정과 안정을 취해요. 그런데 달은 정서 보호라 그랬잖아요. 개자리가요. 가장 자기 정서 보호를 잘해요. 그래서 개자리는요. 약간 까칠해 보여요. 그 딱 보면 왠지 좀 가까이 가기 쉽지 않다. 그게 개 뭐예요? 개 우리 바닷개 보면 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겉에는 딱딱하죠. 겉에 밖에서 자기 다른 공격 들어오는 거를 침해하는 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면 방어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자리. 그래서 개자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아버지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그 이게 원래 개자리 자체가 사춘기잖아요. 저기 달 개자리가 사춘기의 모습이 보이는 건데 특히 달이 개자리인 자녀는 더 심해요.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서 보호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자라나니까 이렇게 저기 스킨십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막 밀어내요. 싫어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십 좋아해. 이 별자리는. 맞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별자리는. 그냥 탁 쳐버려. 되게 또 칭찬해주면 되게. 그게 달 개자리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면 되게 까칠하다. 아, 가까이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달 개자리들이에요. 개자리. 근데 그게 정서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은 편안하다. 내 내면은 편안한 거예요. 내면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 저기, 내 근처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별이에요. 아,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야?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것도 있고요. 샤이예요, 샤이. 아, 샤이. 우리 딸이 그래. 우리 딸이 달 계절인데 막 뭘 저기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엄마 누가 어떻게 어떻게 했대. 그래 그럼 가서 한마디 해줘. 근데 엄마 내가 쫄보래서 말 못해. 자기 쫄보래. 정갈 자리에 달 계자리. 달 그렇고. 와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똑같아 네. 똑같아. 잘 교감이 되겠네요. 아주 힘들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별자리 공부 안 할 때는 우리 딸 이해를 못했거든요. 별자리 공부하고 이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별자리 공부하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얘가 정말 어떨 때 보면 까칠하고요. 그리고 달 개자리들은요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집 안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고요. 밖으로 안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이 달 개자리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안 돌아다녀야 돼. 이 자리는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거지. 엄마 껌딱지. 아, 맞아요. 이게 이제 달 개자리들이에요. 캔서. 이제 당신이 태어날 때 달은 캔서에 있었습니다. 캔서에 빛나는 달은 달의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나타냅니다. 이 달 아래 태어난 사람은 감정이 양극으로 나눠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친절하며 보호하는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상냥함이 넘치고 감정이 풍부하고 악의가 없습니다. 가까우면 이래요. 근데 가깝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대해서 완전히 여기 있죠. 외부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있고 강하고 배타적이고 상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좋았다가 또 아빠가 좀 저기 하면 뭔가 정서 교감이 안 됐어. 아주 쌀쌀맞은 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는 깜짝 놀래. 왜 이러지? 딸이 나를 싫어하나? 막 이래. 근데 또한 부정적인 기운에 빠져 있을 때
와 긍정적인 기운으로 까불며 떠들고 있을 때의 차이가 심해 기분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은 표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캔슬은 특히 달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별자리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달이 캔서의 집에 별이 달이죠. 달은요, 떴다, 기울었다 하죠. 찼다가 기울었다. 찼다가 기울었다. 그러니까 내면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정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서. 그래서 정서가 편안할 때 얘기하면 잘 받아줘요. 근데 편안하지 않을 때 물어봐. 까칠하게 대답해. 어머, 쟤 왜 이래? 이렇게 할 정도로 쌀쌀맞게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또 한마디 또 해주지. 야! 너. 맞아요. 그냥 그걸 또 받아주지는 않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렇게. 그래서 어쩌다. 벌써 쌍둥이 자리 끝나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전 제가 저라니까. 네, 그냥 내 내용이 있구나. 아, 네. 끝나버렸어. 어디? 지금 캔서예요. 어쨌든 쌍둥이 자리 밝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있는 경우가 이제 태양 자리도 보고 그래야 돼요. 선생님은요, 그 태양이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우울증 기본으로 있으세요. 쌍둥이 자리여도 아무리 이렇게. 그래서 양면성이 강하게 나오는데 안에 있는 어두운 애가 나오면은요 우울증 발현이 더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밝은 애가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선생님은. 잘못되면 저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현재 지금 해왕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6번 하우스에 해왕성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1번 하우스나 그때 우울증 굉장히 심해져요.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무쌍이니까 선생님 기분도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태양도 물고기 자리이니까 그게 심하지. 그래서 좋을 땐 좋고 싫을 때는 너무 싫고 네, 너무 싫고 네. 그 모습이 그거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달은 모성을 나타내므로 모친으로부터 기질을 강하게 이어받습니다. 모친과의 고리가 강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생활 습관을 지키고자 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모친의 슬하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포근함을 생활에서 요구합니다. 이른바 마마보이 경향이 있습니다. 마마보이. 우리 딸이 그래. 엄마, 엄마 나중에 나이 들어도 엄마 옆에서 살 거야.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이래. 이게 개자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 개자리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이라 그런 말 안 하나 봐요. 엄마가 스킨십 많이 해줘야 돼요. 개자리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정서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달 개자리들은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인 집안이다 그럼 난리 나요.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요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빙빙빙 돌고요 찜질방 가서 잔다. 달 개자리가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달 개자리는요 학교가 끝났으면 바로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학교 끝났는데 왜 밖으로 도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애들 친구들이.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보통 애들 같으면 끝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디라도 배회하고 싶잖아요. 다른 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양자리나 쌍둥이 자리나 이런 자리는. 쌍둥이 자리는 일부러 사람 막 꼬셔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어. 근데 개자리는 안 그래요. 먼저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 달 개자리도 집에서 누군가가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돼. 반드시. 마마보이 있잖아. 남자 달 개자리. 마마보이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니까 잘해줘야 된다고요. 내 가정이
그 있잖아,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엄마한테 케어를 못 받았으면 내 가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거 잘해줘. 그래서 엄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런데 힘이 강해지는 별이에요, 이 별. 달 개자리는 가장 그 잘 입은 옷이니까 힘이 강해진다. 자기 내면 세계를 잘 보호하고요, 가족을 잘 챙기고요, 가족주의, 보호, 그리고 방어적이고, 외부의 경계, 배타적이고, 낯선 사람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혼하기 쉽지 않은 별이에요, 이 별 자리에. 낯선 사람을 내 공간에 들이는 거 싫어해요. 달 개자리나요, 황소자리나요, 정말 친하지 않으면 자기 집에 안 데려와요. 친해야 들어와요. 그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많고요, 모습이 변해요. 때때로 자기 모습이 변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기억력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요. 과거. 맞아요. 엄청나게 기억이 생각나요. 네. 5살, 4살 막 이때 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나한테 따져. 그때 지금의 나이 됐을 때.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 막 엄마가 그때 그래서 이랬잖아.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맞아. 그래서 이 어리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사는 별자리예요. 이 별자리 자체가. 달 물병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달 물병. 아, 물병. 물병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 과거 것을 뭐하러 생각해? 없애버려. 잘라버려야지. 그러니까 물병이 정이 없다고 소리 들어요. 근데 개자리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사는데 내 내면이 그것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원해요.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아니 쪼잔해 보일 때가 있거든. 맞아. 아 저 새끼 진짜 쪼잔하네. 아니 맞는 태양이 살짝 그럴 때 있어 진짜. 아들한테?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막 옛날 것까지 자꾸 따지니까 아이 새끼가 왜 이렇게 쪼잔해. 무조건 지랄 때 있어 진짜. 맞아요. 우리 딸도 그래. 옛날에 엄마가 안 해줬잖아. 맞아요. 이래. 그러면 나는 황당하지. 기억도 안 나. 나는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해. 계속 하기보다는 가끔가다 해요. 그 근데 이게 또 동생하고 또 비교해가면서 엄마는 그때는 이렇게 얘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줬는데 그거 다 따져요. 동생 있는 게 싫은 거야. 맞아.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네. 아니 우리 딸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자기 너무 좋대. 독차지. 그래가지고 그걸 원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외동인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신학기 딱 시작하면 외동인 사람 손 들어봐 이런데. 너무 웃기네. 같이 이제 공감하려고. 근데 그 외동인 게 외로운 게 아니고 자기는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 막 저기 하면은 엄마 내가 동생이 있었으면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이래. 그러니까 동생 없어서 좋다 이래. 전 장난하느라 가끔 민영아 우리 지금 한번 애기 한번 동생 하나 나눠줄까 이러면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너무 싫다고 그래요. 저희는 정갈인데도 그러는데요. 정갈 태양이 사자에서. 아니 정갈은 집착이 있어요. 집착. 원래 정갈자리 자체가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것, 나만 좋아해야 돼. 그 친구 관계도요, 정갈자리, 여기 혹시 달 정갈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는요, 나를 좋아해야 돼. 나만 좋아해. 정갈자리 굉장히 그게 강해요. 개자리도 그러지 않아요? 개자리도 그렇죠. 정갈하고 비슷하죠. 집착은.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못 사겨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 집에 안 들이잖아요. 사람 사귀기가 쉽지 않아. 처음 개자리들이 샤이하니까 일단 태양, 달, 어센던트 개자리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 딱 만나면 경계하고 멀리해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괜찮아졌다 하면 그 다음에 가족적으로 돼요. 그럼 가족적으로 됐어. 그 다음에 누가 욕해. 난리 나요. 내 가족 욕하면 가장 싫어해. 그래서 개자리인 남편, 달 개자리인 남편한테 절대 시어머니 욕하면 안 돼요. 난리 나. 어머, 그 다음부터. 그런 거지. 어, 시어머니 욕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며느리가, 아, 그렇지. 며느리가 그 어머니 욕하면 이제 저기 하니까. 그래서 엄마 관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달 개자리들이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엄마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있으니까 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지난번 태양 얘기한 것처럼 엄마 돌아가셔서 가장 힘든 별자리예요. 이 별자리가. 특히. 근데 태양 개자리보다 달 개자리가 더 심해요. 내면. 왜? 더 내면이니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못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근데 엄마는 몰라.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엄마 모르니까 더 강하게 못된 짓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 사랑받... 관심을 끌려고 관심 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